제자들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바퀴팽이 아닙니까? 이 바퀴팽이가 팽이 세 개를 1대1로 했는데 얘가 다 이겼어요. 이 최마왕 완전 마왕인데 이 마왕을 상대할 사람이 있대요. 엄청 강해요. 바로 얘예요. 맨 처음엔 얘가 약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뭔가 세 보이거든요. 그래서 둘이 싸우겠습니다. 승자는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인가? 기다려봐요. 오케이. 먼저 조용해. 바퀴팽이 대 약해 보이는 팽이. 기다려봐, 이거 뭐죠? 혼자서 그냥 밖으로 나갔네? 다시 해요. 진짜 뭔가 세워 보이네. 스위트방 슛! 네? 자기? 아니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나네. 기다려봐. 네, 안 부딪히고 나갔습니다. 다시. 아, 왜 계속 다시야. 다시. 뭐야? 아, 진짜. 짜증나네요. 색도한 거. 슛! 바퀴팽이 대요. 바퀴팽이 진짜 강하거든요. 바퀴팽이가 질까? 원래 바퀴팽이가 원래 막 다 날려버리거든요. 바퀴팽이가 졌어요. 아니 바퀴팽이가 세 개의 팽이 릴레이도 다 이겼는데. 안녕하세요, 곰돌이 친구 왔어요. 오, 안녕하세요, 곰돌이 친구. 네, 대망 했는데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요. 대망 엄청나요. 곰돌이 친구. 곰돌이 맞아요? 네. 네? 대마왕 또 해보겠습니다. 대마왕. 곰돌이 친구, 안녕하세요. 대마왕. 얘도 대마왕이 됐어요. 이거 한 판에 이겼어. 와, 최고. 두 번째 배틀. 전 갈게요. 3, 2, 1. 저거 잘못 돌렸어요. 다시. 아니 우리 바퀴팽이가 지다니 대박이네. 바퀴팽이가 원래 다 이겼는데. 바퀴팽이가 원래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거든요. 막상막하. 밑에 공격해도 끄떡이 없어요. 아니 대망이 또 졌어. 아니 나니 이럴 수가. 그러면 얘가
네 개의 팽이를 이길 수 있을지. 네. 네 개의 팽이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다. 얘가 대마왕이. 얘는 대장이 됐네요. 그냥 대장. 얘는 대마왕. 아이고 바퀴팽이가 지다니. 말도 안 돼. 그러면 팽이 네 명 쫄병. 얘들이 쫄병이에요. 쫄병 네 명이 대마왕을 이길 수 있을까요? 빰빰. 대마왕. 한 명 가고요. 두 명 가고요. 세 명 가고. 네 명 가고요. 네 명. 한 명 빠지고. 빠지고 대망 대 네 명. 한 명 더 빠지고 오 두 명 남았습니다. 와 역시 네 명이 이겼어요. 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대마왕이 뽑았습니다. 재밌었나요? 안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. 다음에 또 봐요. 재밌었으면 다음에 또 봐요. 빠이! 다음에 또 봐요.